주말엔 무슨 영화 볼까 하는 고민을 싹 지워드리겠습니다. 주말엔 영화, 오늘도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눈이 터졌어요. 왜 그래요? 제가 요새 좀 열심히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눈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기자님은 네. 기자님이 확실합니다. 네, 네, 확실하고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은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어떤 영화 가져오셨습니까? 정훈 씨는 혹시 네. 올해가 네. 프랑스 혁명 230주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프랑스 혁명 230주년요. 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아, 네, 그러네요. 진짜로 프랑스 혁명 230주년이기도 한 해지만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2019년은 민주주의의 해 같은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화는 프랑스 혁명을 다룬 영화 원 네이션. 예, 함께 일단 예고편 보시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789년 파리. 프랑스 국민들은 굶주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 절망의 시대 정말 비참하네요. 역시 귀족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네요. 맞아요. 왕과 귀족들은 권력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왕족의 태도는 시민들이 혁명을 꿈꾸게 되는 촉매제로 작용하죠. Nous demandons que Louis abdique la couronne. 그래요.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보잘것없었던 개인의 목소리도 함께 외치면 힘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가장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으로 혁명이 시작됩니다. 시민과 국가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군요. 생존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총구리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죠. 총 앞에서도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에 대한 오랜 갈망 덕분이 아닐까요? 희망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그들의 이야기, 영화 원 네이션입니다. 영화에 보니까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나오네요. 그게 저기 박근혜 정권 때 저희 촛불 혁명 그때 그 촛불을 연상시키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4.19 혁명이 떠올랐는데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4.19 혁명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그 문구가 저는 되게 인상적인데 문구가 이렇게 시작되네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 아마 뭐 모든 민주주의 혁명을 대표하는 한 마디가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일의 유명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나 아렌트 그런 말을 했나요? 어떤 말을 했죠? 저도. 네. 혁명은 단지 폭정을 뒤집었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폭정의 종결 이후 자유를 체제에 성공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완료된다.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촛불 혁명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개혁의 시기를 거치고 있죠. 그 개혁이 안착이 돼서 민주주의가 꽃피우길 바랍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번 영화 원 네이션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화 가져오셨습니다. 김은혜 기자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좋은 영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을 닮은 고은색이 화폭에 물들었습니다. 제주로 이주한 청년 가디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일단 전시 소개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번에 전시 그 주제를 눈의 휴식으로 정했는데요. 지친 일상에서의 뭐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그리고 TV 눈에 좀 피로를 줄 수 있는 자극적인 것들을 좀 피해서 작품의 그 천연 염료로 한 작품에 뭔가 휴식을 느낄 수 있고 눈에 자극이 좀 더 덜 갈 수 있는 그 편안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레진 주름과 파스텔 톤의 색이 만들어낸 배경 그 위로 고운 무늬들이 흐드러지듯 피어났는데요.
자극에 지친 눈에 따뜻한 힐링을 줍니다. 천연염색이라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한 이미지들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은 올드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저는 그런 틀을 좀 깨고 좀 더 화려하거나 아니면은 좀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색, 그리고 사람들이 접했을 때 거리낌이 없든 그런 것들을 좀 좁히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색들을 이렇게 연구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쉴 틈 없는 일상 속에서 잠시 피로를 덜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주 자연과 삶의 애환을 황토빛 제주화로 그려낸 폭풍의 화가 변시지 화백의 유작전이 열렸습니다. 네, 변시지 유작전이에요. 어떤 전시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주가 낳은 가장 세계적인 작가는 그 변시지 화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들은 2005년도 2006년도 고 어간의 작품들, 그러니까 변화백님이 한 75세 가량 됐을 때 가장 원숙할 때의 작품들. 그래서 그걸 1차로 1호에서 6호의 소품을 아주 수작들만 선정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됐고요. 변시지 화백을 추모하는 유작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